예, 안녕하세요. 이번 오픈소스 툴 강의를 맡게 된 이유리 학생입니다. 첫 번째로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 프로그래밍으로 간단한 분석을 하기 이전에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룬 후 기본적인 R 문법을 정리하고 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변환에 대해 간략히 다룬 후에 이에 관련한 데이터 관련 패키지를 하나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SPSS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간단한 교차 분석 실습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간략한 지식과 R스튜디오를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사양의 컴퓨터가 있다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R스튜디오란 무엇일까요? R스튜디오는 컴퓨터 언어이면서 동시에 통계 분석과 그래픽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들의 집합이라 볼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 이외에도 쉽고 간단한 언어 구성과 방대한 패키지,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점이 큰 장점인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R의 설치와 실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 프로젝트 ORG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이트 좌측에 크랜을 클릭하신 후 코리아를 찾고 서버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R을 선택한 후에 베이스를 선택하고 각 버전에 맞는 다운로드 R 3.xx, 그러니까 이 X는 이제 버전에 따라 매번 달라지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운받은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R을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 스튜디오의 설치인데요. 우선적으로 R을 설치한 후에 R 스튜디오를 설치해 주셔야 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R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R 스튜디오의 기본적인 배경화면입니다. 첫째로 소스 편집기는요, 실제 R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할 때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를 볼수 있는 창입니다. 둘째로는 R 콘솔인데요, 콘솔 창에서는 소스 편집기 창에서 작성한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이 창에서 R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분석의 결과도 이 창에서 나타납니다. 작업 공간 브라우저에서는 두 가지 탭으로 나뉘는데요. Environment 탭의 경우 작업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객체를 볼수 있고, History 탭에서는 이전에 수행했던 명령어들을 볼수 있습니다. 파일 플롯 패키지 패널에서는 파일을 찾아보고 사용할 패키지를 불러오거나 닫을 수 있고, 패키지를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말 보기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도표 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플롯 탭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의 기본 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차트에서 보이듯이 R은 정말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 오늘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벡터입니다. 벡터는 1차원적인 데이터로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담는 벡터라면 문자를 담을 수 없고, 문자를 담는 벡터라면 당연히 숫자를 담을 수 없습니다. 위 사진은 벡터를 선언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로, 캐릭터나 인티저로 선언하면 전체 벡터의 10개만큼의 문자 혹은 정수가 선언됩니다. 다음은 팩터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인 만큼 범주형 자료에 대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따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주로 팩터 함수를 통해 생성하며, 데이터 선언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앞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레벨즈에는 각 범주형 자료의 수준, 이름, 순서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팩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혈액형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문자로 선언된 벡터를 활용하여 팩터 함수를 통해 벡터를 팩터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벨, 즉 수준을 정하여 O형, A형, B형, AB형 등으로 순위가 나뉜다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숫자형 벡터에 이름을 붙인 후 이를 수준을 정해 팩터화시킬 경우 다음과 같이 문자형 팩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또한 벡터와 동일하게 한 가지 형태의 스칼라만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렬 생성과 유사하게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하며 가장 초반의 데이터를 그 다음엔 생성하고자 하는 행과 열을 지정해주고 각 행렬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배열 방식과 차원별 이름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매트릭스는 숫자형 벡터를 가지고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부터 15까지의 숫자를 가진 벡터를 3행 5열을 가진 매트릭스로 변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이때까지 나왔던 데이터 유형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진 객체들의 집합입니다. 각 리스트를 이루는 객체들을 성분이라고 부르며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진 데이터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리스트 함수를 통해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리스트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달러 표시를 쓰는데요. 이러한 달러 표시는 리스트의 키값에 접근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song이라는 리스트 안에 타이틀, 듀레이션, 트랙, 시밀러 등의 키가 존재함을 알수 있고, 각키 안에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괄호를 통해 각 리스트의 단계들에 접근할 수 있고, 홋겹의 경우 서브리스트로, 여러 겹일 경우 리스트 X에 대해 n번째 저장된 값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입니다. 배열은 동일한 원소로만 구성된 여러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로 행렬 매트릭스가 2차원 데이터라면 배열은 다차원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의 생성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배열의 차원을 설정하며 각 차원에 대한 이름을 설정해줍니다. 위 이미지의 예시를 보면 1부터 18까지의 숫자들을 대상으로 3행, 3열을 가진 두 개의 차원을 생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의 자료로서 처리할 데이터를 엑셀의 스프레드 시트와 같이 표 형태로 정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프레임은 각 변수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데이터 프레임은 모든 관측 값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열에는 관측 값의 이름이 저장되고 각 행에는 매 관측 단위마다 실제로 얻어진 값이 저장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성명이라는 열에는 성명에 해당하는 값들이, 국어 열에는 국어 점수에 해당하는 값들이, 국어 점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각 열이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달라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name, age, child에 대한 벡터를 차례로 선언한 후 people이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행을 관측치, 열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행은 하나의 관측된 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만 봐서는 이름이나 나이, 자식의 유무만을 알수 있지만 행을 보면 관측치, 즉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며 나이가 어떤지, 자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간략한 데이터 소개를 넘어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로 데이터 및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readr이나 httr과 같은 RStudio 패키지가 필요하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에 적절하도록 트랜스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비주얼라이즈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 모델을 지속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데이터 변환에 특화된 패키지, tidr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tidr은 데이터 모양을 변환하고 그리고 요약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tidr 패키지는요, 긴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와이드하게, 그리고 와이드한 데이터 포맷을 롱하게 바꿀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 형태의 데이터 포맷은 시각화에 유용하며 와이드한 데이터 포맷의 경우 통계 분석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IDR은 행으로 긴 데이터를 열 방향으로 변환할 때 스프레드 함수를 그리고 열로 긴 데이터를 행 방향으로 변환하는 데에 게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더 함수입니다. 게더 함수의 처음에는 읽을 데이터 그리고 열로 긴 데이터를 행 방향으로 변환하는 만큼 기존 열 이름을 새로 묶을 열 이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값을 팩터로 변환할지에 대한 결정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테스트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열에는 국가와 그 국가에 해당하는 인구수에 대한 변도가 차례대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게더 변수를 활용하면 인구수에 대한 연도 열을 하나의 열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보시면, 키에서 새로운 열 이름 2열을 선언하고, 밸류들을 대표할 열 이름을 케이스로 새로 선언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레드 함수입니다. 스프레드 함수는 행으로 긴 데이터를 열 방향으로 변환하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읽을 데이터 새열 이름으로 변경할 값을 지닌 열을 가지고 새 열에 채워넣을 값을 지닐 열을 선언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그림을 통해 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요. 스프레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타입과 카운트가 각각 열에 대한 값으로 들어감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퍼레이트 함수입니다. 세퍼레이트 함수의 경우 기존에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함수 이름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시피 데이터를 분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서는 콜에 분리하고 싶은 열을 작성하고 인트 라인에 어떻게 스플릿하고 싶은지를 적으면 됩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세퍼레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나이트 함수입니다. 유나이트는 읽을 데이터와 데이터를 합친 후 새로운 열 이름을 적고 합치고 싶은 열을 뒤이어 적어주면 됩니다. 이 외에도 결측치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drop na를 통해서 na 값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place na를 통해 na 값을 대신에 다른 값들로 채울 수도 있으며 fill 함수를 통해 주변 것으로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SPSS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HMISC 패키지를 설치 및 실행한 이후 패키지에서 SPSS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SPSS.get 함수를 이용합니다. SPSS.get 함수를 통해 불러온 SPSS 데이터 파일을 새로운 객체로 저장한 후 객체를 사용해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하단에는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한 코드입니다. 또한 SPSS 데이터의 경우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차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목, 척도의 경우 단순한 유형 구분으로 순서나 크기 등의 의미가 없는 반면 순서 척도의 경우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격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1위와 2위 사이에 어떠한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등간 척도의 경우에는 순서와 간격의 의미는 있지만 비율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비 척도의 경우 순서, 간격, 비율 등 모든 부분에서 의미가 있으며 절대 용도에 대한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룰 교차 분석에서는 위에 두 가지 지표,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에 있어서는 가설 검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설 검정이란 기무가설에 반하는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혹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통계적 절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무가설이란 무엇일까요? 기무가설이란 기존의 통념, 기각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립가설의 경우 새로운 주장이며 표본 데이터로부터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채택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대학교에서 이완용 교수님이 가장 수업을 잘 가르친다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주대학교에서 이완용 교수님이 수업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기무가설을 반박해야만이 이 가설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나아가 확률 분포를 나타냈을 때 신뢰 수준은 기무 과설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 신뢰 구간이 모수의 참값을 포함할 확률입니다. 반면에 유의 수준은 기무 과설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뢰 수준이 모수의 참값을 포함하지 못할 확률입니다. 이에 따라 유의 확률은 기무 과설이 참이라 가정했을 때 표본에서 실제로 관측된 검정 통계량과 같거나 더 극단적인 통계량이 관측될 확률이며,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측지를 랜덤에서 골랐을 때이 관측치의 값이 유의 수준에 걸릴 확률이 많을수록 기무 과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SPSS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차 분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연구 과설입니다.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분포가 다를 것이다라는 연구 과설을 바탕으로 기무 과설은 따라서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분포가 다르지 않다가 될수 있겠습니다. 교차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 먼저 G모델즈 패키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천천히 해석해 보면 우선 G모델 패키지를 불러온 후 크로스테이블 함수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성별 변수를 입력하고 소수점 자릿수는 두 자리로 지정합니다. 이후 열의 이름과 카이 제곱값을 출력하고 행의 비율, 전체 사례수 대비 비율, 그리고 전체 카이 제곱값 대비 셀별 카이 제곱값의 비율은 출력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위와 같은 코드를 실행 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카이 제곱의 경우 22.31341이고 유의 확률은 1.427921로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분포가 다르다는 연구 과설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분산 분석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에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독립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의 경우 분산 분석에서는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와 같은 비연속적인 척도를 사용하고요. 독립 변수의 경우에는 가설의 원인이 되는 변수라고 주로 칭합니다. 종속 변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와 같은 연속 척도를 사용하고 가설의 결과가 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아래 예시를 볼 건데요. 아주대학교 단과대학 학생들 간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독립 변수는 아주대학교 단과대학 학생들이 되겠고요. 종속 변수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 만족도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주대학교 단과대학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연속적인 변수가 아닌 비연속적인 척도가 될 것이고, 학교 생활 만족도의 경우 1에서 10 혹은 뭐 0에서 5점 정도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종속 변수인 등간 척도, 비율 척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볼 건데요. 일단 첫째로 SPSS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연구 과설도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구 과설의 경우 학교 성적에 따른 집단 간의 자아 존중감 수준은 다를 것이다 라는 연구 과설을 세웠는데요. 즉, 여기서 보면 학교 성적에 따른 집단 간의 자아 존중감 수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보이시나요? 우선 첫째로 분석 순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째로 독립 변수를 만들고, 두 번째 종속 변수를 만든 후, 세 번째 연구 과설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다음 집단에 따른 기술 통계량을 출력한 후, 집단에 따른 평균 비교를 위한 도표를 출력하고, 사후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구 과설에 따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독립 변수의 경우 학교 성적에 따른 집단으로 다음과 같이 팩터 형태의 변수로 선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보시면 낮은 학교 성적 집단과 중간 학교 성적 집단 그리고 높은 학교 성적 집단 이렇게 세 가지의 라벨로 나뉜 것을 알수 있고요. 레벨의 경우 이각 집단은 1부터 3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속 변수의 경우에는 자아 존중감 수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셀프 이스팀이라는 변수를 새로 선언한 후이 셀프 이스팀에 Q48A부터
RQ48A까지 모든 자아 존중감에 해당하는 열들을 셀프이스팀 열의 새로 생성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OV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분산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함수에서는 종속 변수와 요인으로 변환한 독립 변수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그 사이에 물결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은 각 학교 집단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뜻이 이 함수 안에 들어가 있고 데이터는 SPSS 데이터를 사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NOVA 함수를 통해 이 AOV 함수를 통해 만든 ANO1 변수를 안에 넣으면 분산 분석에 해당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째로 보시면 F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F 값은 집단 간 평균 제곱합을 집단 내 평균 제곱합으로 나누는 26.765가 되어 집단 간 제곱합의 자유도와 집단 내 제곱합의 자유도를 감안한 유의 확률이 연가설의 채택 혹은 기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0.05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학교 성적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자아 존중감 점수의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은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R 프로그래밍과 통계 분석은 어디에서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자 오픈소스인데요. 좀 전에 교차 분석과 분산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정말 다양한 데이터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근거 있는 어떤 제안을 할수 있다는 것이 R 프로그래밍의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R 프로그래밍 사용법과 그리고 통계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학과 이유리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